인니 국기를 거꾸로 달아라. 최근 KF21 보라매에 부착된 인도네시아 국기를 거꾸로 달아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흰 바탕의 상단 절반이 빨간색인 인니 국기를 뒤집으면 그대로 폴란드 국기와 같은 모습이 되는데요. 이런 재미있는 주장이 나온 이유는 폴란드가 인니와 정반대 행보를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니는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KF21 양산을 인질로 잡고 대한민국에 전투기 개발 기술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차일피일 분담금 지급을 미루며 양아치 짓을 일삼고 있습니다. 반면 폴란드는 고객의 품격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니처럼 앞뒤 재지 않고 철저한 계약 사항에 따라 정확히 선수금을 지불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그 금액이 상식을 벗어나 웬만한 나라의 국방비와 맞먹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방산 계약을 맺었던 만큼 상당히 이례적인 액수의 선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덕에 대한민국 마이너스 폴란드 방산 계약에 제기되던 부정적인 여론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동안 폴란드가 과연 이 정도로 큰 계약금을 지불할 능력이 되느냐, 폴란드도 인니처럼 값만 보면서 갑질하는 거 아니냐 등 적지 않은 분들이 폴란드 방산 계약을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계셨는데요. 하지만 폴란드의 통 큰 결정 한 방이 이 모든 걱정을 해소시켰습니다. 적어도 돈을 못 받아서 고생할 일은 없다는 확신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총액 50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급 방산 계약에 더해 레드백, 천궁2 등의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게 러시아 때문에 아직 자국의 안보가 불안하니 요격 미사일도 필요하고 전투 장갑차도 필요하겠다며 한국의 온갖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 검증을 진행 중인데요. 아무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의 안보가 풍전등화에 놓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면 광기에 가까운 국방력 강화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세요. 만약 폴란드가 아니라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의 선진국들이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군사력을 강화했다면 즉각 주변국들의 제재와 견제가 시작되었을 것인데요. 하지만 러시아를 포함한 친러 국가들을 제외하고 오히려 유럽은 폴란드의 재무장을 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납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숨어 있는데요. 1조 2천억 원, 최근 폴란드가 FA-50 도입의 선수금으로 지불한 금액입니다.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국가 간 무기 수출입 계약에 있어 일반적으로 선수금은 총금액의 10% 내외입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우리와 맺은 FA-50 48대 도입이 총액은 4조 원에 달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선수금으로 4천억 원만 지불해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게다가 금액이 금액이다 보니 지급 시기도 1년 정도의 여유 기간을 두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지난 9월 FA-50 48대 수출 계약을 확정 지은 뒤 고작 2개월 만에 총액의 30%가 넘는 금액을 덜컥 선수금으로 지불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한 가지 조항이 달려있는데요. FA-50의 제작사인 카이 관계자에 따르면 폴란드는 통상적인 선수금의 3배가 넘는 금액을 전달하면서 납기 기한인 2028년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쉽게 말해 1조 2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본으로 환심을 사면서까지 최대한 빨리 FA-50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한 건데요. 이는 그만큼 폴란드의 현재 안보 상황이 불안하다는 방증입니다. 그도 그럴 게 폴란드의 안보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급하게 무기체계를 도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한국 무기체계를 도입하기로 내정해 두었다 하더라도 최대한 다른 나라의 무기체계와 경쟁을 붙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도입가를 낮출 수 있고 계약 조항에 보다 이득이 되는 조건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이는 대부분의 무기 도입 사업이 따르고 있는 관행입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한국 무기체계라면 이 모든 관행을 뒤엎고 있으며 자신들이 도입을 염두에 두고 성능 테스트와 소요 검증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 폴란드는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국경선이 크게 달라지겠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동유럽 국가 중 유독 폴란드가 군사력 증강에 국력을 총동원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숨겨진 정치적 이유와 역사적인 이유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데요. 만에 하나라도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패배하면 폴란드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우선 벨라루스가 문제입니다. 벨라루스는 구소련 해체로 독립하면서 신서방 정책을 펼치다가 산업구조가 붕괴했고 이를 기점으로 1994년부터 알렌산드로 루카셴코가 28년간 장기 집권 중인 독재 국가입니다. 즉 겉으로는 의회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구소련의 공산주의를 그대로 계승한 비정상 국가입니다. 심지어 러시아와 국가 통합을 논의하고 있는 지독한 친러 국가인데요. 이게 말만 국가 통합이지 두 국가의 정책과 규모를 생각하면 사실상 벨라루스가 주권국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러시아의 주가 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벨라루스는 비록 경제적으로 낙후되었을 뿐 군사력은 절대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현역 4만 5천 명, 예비군 30만 명이라는 무시할 수 없는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폴란드의 북동부 국경에는 러시아의 월경지인 칼리닌그라드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비록 영역은 작지만 이곳은 러시아의 발트함대와 11군단이 배치되어 폴란드를 압박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정리하자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패배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폴란드는 영토의 절반에 가까운 무려 900km 이상의 국경선을 두고 러시아, 벨라루스와 대치해야 합니다. 그나마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가 벨라루스, 러시아 칼리닌그라드의 병력을 분산시킬 수도 있지만 이것도 손 놓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 두 나라는 합해서 2만 6천명의 병력만을 보유한 약소국이고 심지어 이렇다 할 공군력이 없어서 나토 소속 공군이 순회하며 영공을 대신 책임지고 있습니다. 즉, 폴란드와 러시아 간의 세력 다툼이 발생한다면 폴란드를 돕기는커녕 불똥이 자신들에게 튀지 않을까 염려해야 되는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폴란드는 나토 회원이더라도 러시아와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폴란드의 국토만 황폐화될 게 뻔한데요. 만약 폴란드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면 이는 곧 나토와 러시아를 포함한 바르샤바 조약기구 중국과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즉 제3차 세계대전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폴란드는 이 전쟁에서 의도치 않게 최전방에 서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나토 입장에서는 최대한 전선이 폴란드를 넘지 않고 해결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폴란드는 좋든 싫든 제3차 세계대전이 가장 격렬한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쉽게 말해 국토 황폐화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가능한 강력하고 압도적인 무장을 갖추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역사적으로도 러시아는 폴란드의 철천지원수입니다. 제국 시절에 러시아는 프로이센 왕국, 오스트리아와 땅 따먹기 하듯 폴란드를 나눠 가졌고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나치 독일과 소련이 폴란드를 둘로 나눴습니다. 심지어 냉전 시기에는 망명 정부를 인질로 잡고 폴란드를 식민지화했는데요. 그래서 폴란드는 근 250년간 러시아에 의해 분열되고 핍박받다가 구소련이 해체될 때쯤이 되어서야 간신히 주권국의 지위를 회복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패를 떠나 언제든 러시아의 침공을 경계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나라를 빼앗길 수 없다는 마음으로 5분 대기조처럼 빠르고 강력한 초동 조치를 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폴란드에 인도된 K2 흑표와 K9 자주포 초도 물량의 배치 예정 지역을 보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례로 K2 초도 물량은 폴란드군 16기계화사 단위 20기계화여단 소속으로 모라그와 오스트로다에 배치될 예정인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세요. 이 부대들은 국경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적의 포격 범위 내에 있지만 파르토시체 등의 지역에서 칼리닌그라드 러시아군의 남하를 최대한 지연시키고 그 사이 K2의 빠른 기동력을 이용해 침공을 막아내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는 한국의 GOP가 일선에서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고 해바에서 선형 방어선을 펼침과 동시에 기갑 등의 병력 등을 투입하는 전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K2는 평지에서는 최대 시속 70km, 야지에서는 최대 시속 50km에 육박할 만큼 굉장히 빠른 기동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폴란드가 취한 전략에 효과적입니다. 반면 K2 흑표와 함께 도입 중인 M1A2 에이브람스는 바르샤바 인근에 제18기계화사단 1기갑여단에 배치 중인데요. 이는 폴란드의 지형적 특성과 관련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 달리 국토 대부분이 평지로 이루어져 있지만 비스와 강을 비롯해 곳곳에 강과 하천, 늪지가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70톤에 육박하는 M1A2는 자주도와 능력이 전무한데다 지반이 단단하지 않으면 운용하는 게 극히 어렵습니다. 즉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수도인 바르샤바에 지역 방어로 M1A2를 배치하고 직접적인 전투에는 자주도화가 가능함은 물론 가벼운 무게로 압도적인 기동력을 자랑하는 K2를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국내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폴란드 기갑 전력의 주력이 미국의 M1 전차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상반된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폴란드는 K9 자주포의 초도 물량을 우선적으로 벵고제보시의 11 포병연대에 배치해 최전방에서 활약하게 준비했습니다. 이곳은 칼리닌그라드 국경에서 고작 1km 남짓 떨어진 최전방인데요. 칼리닌그라드의 러시아 제11군단이 구세부시 인근에 주둔 중인 사실을 감안하면 폴란드가 K9을 이용해 러시아군을 직접 타격할 능력을 확보 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폴란드는 가장 급한 불인 칼리닌그라드 국경에 한국의 K2와 K9 초도 물량을 배치해 방어하고 다른 잠재적 불안 요소인 벨라루스 방어에는 2023년부터 18대가 선제 인도되는 K239 천무를 루블린, 제슈프, 베솔라의 18기계화사단에 우선 배치할 계획입니다. 239mm 유도 로켓을 탑재한 천무의 사거리가 80km에 달한다는 걸 생각하면 이 세 곳은 우크라이나 국경, 벨라루스 국경을 동시에 방어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폴란드 내부에서 나오는 볼멘소리인데요.
바로 폴란드의 방산업체들의 반발입니다. 그들은 폴란드산 무기체계의 자체 개발이 가능한데도 왜 무작정 한국 무기체계를 수입하고 있냐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아무리 한국 무기체계가 우수하고 안보 상황이 불안하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양을 수입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타이밍을 놓치면 폴란드는 언제 또다시 국방력을 확장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얼떨결에 대러시아 최전선이 된 폴란드에 EU가 그동안 미지급하고 있던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을 다시 지원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 금액이 무려 360억 유로, 한화 약 49조 1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즉 폴란드는 현재 역대급으로 자금이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무기체계는 나토를 위시한 서방 세계의 표준 규격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체계를 수입하는 것으로 그동안 없는 살림에 꾸역꾸역 어떻게든 유지해왔던 동구권 규격의 무기들을 싸그리 새 물건으로 물갈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더구나 평소라면 처치 곤란일 동구권 무기들도 우크라이나 지원이라는 형태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으니 폴란드 입장에서는 지금의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 상황은 불안해졌지만 되려 이를 환골탈태의 기회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폴란드의 새로운 안보 파트너로서 그 길을 함께 가고 있는데요. 부디 폴란드가 전란에 휩쓸리지 않은 채 대한민국의 무기체계로 완벽한 재무장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또 다시 반전이 일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할 수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원인은 폴란드 국경에 떨어진 미사일이 러시아제가 맞다는 주장이 다시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11월 15일 폴란드 국경마을 푸셰보도프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폴란드인 두 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됐는데 이에 대해 러시아 측에서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려 했던 미사일이 오발로 푸셰보도프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공격의 주체가 러시아인지를 두고 G7과 나토 등 세계 여러 강국들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 뒤인 11월 16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미사일의 정체가 우크라이나 군이 요격을 위해 발사한 S-300 미사일이라고 발표하면서 이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반발하면서 미국의 주장을 뒤엎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탄두 중량이 100kg이 넘지 않고 장약량은 수십 킬로그램에 불과한 S-300이 터진다고 깊이 5m, 직경 20m짜리 구멍이 생겼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며 폴란드를 공격한 미사일은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이 맞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 주장을 서방의 많은 매체들이 지지하며 나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군 전문가들은 만약 우크라이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폴란드가 나토를 소집해 러시아를 침공하는 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크라 전쟁은 폴란드 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분석과 달리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전쟁을 할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폴란드에 미사일이 떨어진 날 러시아의 유명 코미디언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으로 분장해 폴란드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바라지 않으며 각별히 조심하고 있다고 풍자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다시 말해 폴란드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일은 그다지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원치 않는 안제이 두다 대통령조차 이 다음의 전쟁 준비에는 상당히 진심인 것 같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폴란드와 한국이 맺은 방산 수출 계약의 규모와 건수가 폭증한 것만 봐도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는데요. 특히 AS-21 레드백 장갑차에 대한 폴란드의 관심이 대단합니다. 이미 폴란드 현지에서 레드백 운용을 위한 여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요즘 궁금해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요. 대한민국 방산무기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폴란드가 연일수 조원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많은 의문을 갖습니다. 그도 그럴 게 폴란드가 한국에게서 구입한 무기 대금이라면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계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폴란드는 유독 한국산 무기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한화 디펜스는 폴란드에서 시험평가를 받고 있는 AS-21 레드백 보병 전투차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모습에 많은 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시험 테스트에서 폴란드가 그만 레드백에 홀딱 반해버렸기 때문인데요. 사실 당시 분위기만 보면 수출이 거의 성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무기 브로커들은 폴란드가 이미 차기 보병 전투차로 한국의 레드백을 내정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럴만합니다. 과거 폴란드가 자체 제작한 보루숙 장갑차의 성능이 우리 레드백에 비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폴란드의 보루숙 장갑차는 전장 7.5m, 전폭 3.5m, 전고 2.7m, 중량 25톤짜리의 보병 전투차입니다. 또 엔진은 독일 MTU사의 T20-750마력 디젤 엔진이 사용됐고 주포는 미국의 부시마스터 230mm 기관포를 탑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폴란드의 장갑차 수준이 한국에게는 구식이 되어 개량을 추진 중인 K-21 보병 전투차와 비슷한 스펙입니다.
K-21 보병 전투차는 전장 6.9m, 전폭 3.4m, 전고 2.6m의 D-2840LXE 850마력 디젤 엔진을 쓰고 있고 중량도 보르숙 장갑차와 비슷한 25톤인데요. 이렇게만 보면 그다지 문제가 없는 좋은 장갑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아닙니다. 보르숙 장갑차는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먼저 화력이 딸립니다. 부시마스터 -II 기관포는 드론을 상대로는 나름 괜찮은 무기지만 전차의 뒤에서 보병을 엄호하는 보병 전투차의 주포로 쓰기에는 너무 약한 무기입니다. 이에 반해 K-21 장갑차는 기갑 부대에 선봉해서 기계와 보병을 지원하는 보병 전투차라는 목적에 맞게 79경장 40mm 기관포인 국산 K-40을 장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전차의 화력을 놓고 따지면 K-21이 보르숙을 압도합니다. 이는 K-21의 개량형인 AS-21 레드백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레드백은 호주의 요구에 따라 30mm 기관포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한국에 배치되는 레드백은 우리 군의 상황을 고려해 40mm 기관포 탑재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가 업건을 요구하면 언제든 이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처럼 차량 외부에 설치된 대전차 미사일과 부무장으로 설치된 RWS 덕에 보조화력에서도 보르숙 장갑차를 압살합니다. 그리고 이런 격차는 장갑차의 또 다른 핵심 요소인 방호력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먼저 레드백과 보르숙은 장갑의 수준이 다릅니다. 보르숙은 25톤 차량에 증가 장갑을 부착해 40톤 수준의 중장갑차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증가 장갑을 얹다 보니 방호 효율이 떨어지고 무거워지는 단점이 생깁니다. 보르숙 장갑차는 750마력 엔진을 쓰기 때문에 증가 장갑을 장착했을 때 기동성도 크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에 반해 레드백은 애초부터 중장갑차로 설계됐기에 커다란 차체에 두텁게 장갑을 둘렀습니다. 이는 레드백의 스펙을 살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레드백은 전장 7.7m, 전폭 3.6m, 전고 3.7m에 차체 중량 42톤으로 보르숙 장갑차보다 훨씬 크기가 큽니다. 그럼에도 장갑은 더 두껍습니다. 상당한 무게를 차지하는 철제 궤도를 고무 궤도로 바꾸고 그만큼 여유 있는 부분을 장갑에 추가로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K9 자주포가 사용하는 1000마력 엔진을 쓴 덕에 거의 전차 수준인 차체 무게에도 불구하고 최대 시속 70km를 안정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장점은 또 있습니다. 미래전을 대응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첨단 방호체계에서도 레드백은 보르숙을 압도합니다. 일례로 지금 보신 영상은 한화 호주법인이 레드백에 달린 아이언 피스트로 대전차 로켓을 요격한 모습입니다. 날아오던 로켓을 단박에 격추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이 아이언 피스트 체계는 이스라엘의 엘비사가 개발하였으며 현존하는 능동 방호체계 중 가장 선진적인 체계입니다. 이에 반해 보르숙 장갑차는 우크라이나 자슬론사의 능동 방호체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좋다고 말할 수도 없는 무기체계입니다. 특히 보병 전투차의 주임무인 하차 한 보병과의 협동 전투 중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면 파편이 아군 보병에게 날아올 수 있다는 동구권 능동 방호체계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보르숙 장갑차는 모든 면에서 한국의 레드백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폴란드 군인들은 자국 정부에게 방위산업 발전이라는 국익을 접어두더라도 보르숙 장갑차 대신 AS-21 레드백을 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러시아와 전투가 벌어질지도 모를 판에 성능이 떨어지는 장갑차를 살 수 없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 폴란드는 심각한 전쟁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미사일이 폴란드에 떨어져 두 명이 사망하자 폴란드 내 반러 세력들이 러시아의 소행임을 주장하며 참전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쟁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폴란드의 잠재 적국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국내적으로는 극단 세력을 다독이며 전쟁 대신 전쟁 대비를 강화하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한 겁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만약 비슷한 사건이 다시 단 한 번이라도 더 발생한다면 국내 여론 악화로 폴란드 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젤렌스키 대통령은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의 S-300이라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 군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자신에게 보고했고 사고 현장의 폭발 규모가 지대공 미사일의 폭발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컸다는 게 근거인데요. 실제로 S-300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100kg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정밀 유도 장치 때문에 탑재된 폭약의 양은 탄두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 역시 젤렌스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떨어진 미사일의 잔해가 S-300의 부품이 아니라 러시아제 순항미사일의 부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전을 염려한 미국이 혹시나 모를 사태로 인해 러시아가 핵미사일을 쓰지 못하도록 이 사태를 수습하며 이를 우크라이나의 지대공 미사일로 우겼다는 겁니다. 이는 달리 말해 러시아가 지금처럼 계속 미쳐 날뛰면서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을 가하다 보면 11월 15일처럼 폴란드가 공격받는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되면 폴란드는 무조건 러시아, 벨라루스와 전쟁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나토 헌장에 따라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나토 구성원들 역시 전쟁에 끌려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폴란드의 군인들은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라도 빨리 강력한 첨단 무기를 도입해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한 구식 무기의 빈자리를 한국산 메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방산업체가 폴란드 군에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방산업체들은 보르숙 장갑차는 세계 최고는 아니라도 훌륭한 국산 무기이고 산업 발전과 생산성 면에서 외산을 압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추가 도입이 어려운 외산과 달리 자국 내 생산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런데 폴란드 군은 이 주장을 듣고도 레드백 도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폴란드 업체가 주장한 생산성조차 한국이 폴란드를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폴란드는 무려 2010년대부터 차기 장갑차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방산업체의 비효율적 경영으로 인해 오랜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해 폴란드 군의 불만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원인은 폴란드 방산업체가 새 장갑차를 준다더니 구소련제 폐물 장갑차가 거의 환갑이 다 되도록 신형 장갑차의 개발조차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폴란드군은 무기의 개발과 생산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과 마땅한 대체제가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동안 참고 있었을 뿐인데요. 그런데 옆 나라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져 자국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고 자국 기업들보다 월등한 성능의 한국산 무기가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그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K9 자주포입니다. 현재 폴란드에는 K9의 차체를 그대로 써서 만든 폴란드의 국산 자주포 AHS 크라프의 생산을 이미 끝마쳐둔 상태입니다. 또 K9PL의 라이선스 생산을 위해 시설 확장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레드백은 K9 차체 라인에서 일부 조정만으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즉 폴란드 국내 업체들보다 한국산 장갑차의 생산성은 그들을 압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기업들은 폴란드 방산 기업과 비교도 안 되는 속도로 빠른 납기를 자랑합니다. 그 증거로 최근 한국은 불과 계약한 지 몇 달 만에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생산해 폴란드군에게 인계했습니다. 국군이 쓸 물량을 전용해서 준 것이기는 하지만 폴란드군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신무기가 납품된 건데요. 그래서 폴란드군은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한화 디펜스의 주력 상품인 레드백 장갑차 역시 계약을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공급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S-21 레드백이 폴란드군에 대량 도입되리라는 예측은 결코 망상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가 기대했던 호주의 랜드 400페이지 3 사업 자체가 호주의 정치적 변동 같은 변수만 없다면 한국은 충분히 폴란드의 레드백의 수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데요. 부디 한국 기갑 장비에 대한 매력을 폴란드가 빨리 알아주길 기대하겠습니다. 18조 원을 더 쓰더라도 전투기 도입 물량을 늘려야 한다. 혼란한 동부가 정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전술기는 700대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 공군의 노후 전투기가 연달아 추락하면서 순수 국산 전투기 KF-21의 양산 물량을 기존 120대에서 300대로 크게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F-35A 60대, F-15K 59대로 이뤄진 120대 규모의 하위급 전력과 KF-21 300대, 또 F-16 바이퍼 사양으로 개량된 KF-16U 132대로 구성된 430여 대규모의 미들급 전력을 확보하고 FA-50을 90에서 140대 정도 추가 양산해 최대 FA-50 200대로 통일된 로우급 전력으로 총 700에서 750대 규모의 전술기 전력을 구축해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 공군에 맞대응할 대공군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바로 예산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 KF-X 사업이 시작될 때 우리 기술진은 KF-21의 목표 단가를 약 70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연이은 미국발 금리 상승으로 인해 환율이 급등하며 여러 국가로부터 각종 첨단 부품을 사들여야 하는 입장에서는 KF-21의 예상 단가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당 단가가 1000억 원을 넘지 않았으나 철용 공대지 미사일, 한국형 대방사 미사일 등 KF-21과 통합될 각종 무장과 여러 예비 부품의 비용을 생각하면 필요 예산은 대당 1000억을 가뿐히 넘었다고 봐야 하는데요. 따라서 KF-21 보라매를 180대 더 양산하기 위해서는 양산 수량 증가에 따른 단가 하락 같은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최소 18조 원이 더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더해 90에서 140대의 FA-50을 더 생산한다면 못해도 5에서 6조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늘어난 전술기로 인해 추가로 편제될 전투 비행단과 항공기를 보관할 이글루 등이 각종 시설의 예산도 추가되는데요. 이렇게 다 따지다 보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군력 증강을 위해서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25조 원에서 많게는 30조 원에 이르는 정말 어마무시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생산 규모를 고려해 5년으로 예산을 나누더라도 한 해마다 6조 원의 예산이 오직 전술기 추가 확보에 투입되는 겁니다. 사실 이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방 예산으로는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최근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이 홀로 KF-21을 양산하는 건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여러 우방과 함께 공동 생산에 나선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더 많은 전술기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수출을 통해 국방 예산 증액이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내 경제를 크게 개선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2022년 12월 현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최악의 적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하이급인 제20을 최대 100대를 보유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해 40에서 50대 정도의 생산 능력을 확보해서 2025년까지 제20 250대를 확보할 계획인데요. 이에 더해 FC-31로 불렸던 중국판 F-35인 젠-35의 양산도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중국이 2030년대 초반까지 적어도 500대 이상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전술기 전력을 크게 개편했습니다. 구식화된 F-15J 대부분과 가성비 폭망이던 일본산 F-2의 전량을 폐기하는 대신 F-35A, B형 147대와 F-15J의 첨단 개량형인 F-15JSI 68대를 확보해 하위급 전투기 215대로 구성된 항공 전력을 구성해 중국의 스텔스 전력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한국은 60대의 F-35A와 59대의 F-15K가 현재 예정된 하위급 전력의 전부입니다. 추가로 20대의 F-35B가 계획되고 있으나 이는 아직도 확정되지 않아 사실상 총합 120대의 하위급 전투기로는 500대 이상의 5세대 스텔스기와 수천 대의 4세대, 4.5세대 전투기를 운용하는 중국에 맞서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하위급뿐 아니라 미들급 전력으로 스텔스기를 상대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적의 미들급 전력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참혹합니다. 2022년 현재 우리 군이 가진 미들급 전력은 F-16 PBU 34대와 KF-16 132대가 전부입니다. 그나마도 F-16 PBU 34대는 노후화로 퇴역이 예정되어 있으니 사실상 KF-16 132대가 우리 공군 미들급 전력의 전부인데요. 다행히 F-16 바이퍼 사양의 KF-16U로 개량이 이뤄져서 미들급 전력이 아예 무력화되는 참극은 피한다는 게 유일한 위안입니다. 하지만 KF-16U로는 중국의 4세대 이상 전투기를 상대로 우세를 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압도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5세대 전투기를 근거리에서 보고 대응할 수 있는 장비가 탑재되긴 하지만 대등한 전투를 펼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대로라면 우리 공군 전력으로 자주 국방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오산, 오키나와, 시모노세키의 주둔한 미 공군과 미 해군 항공대의 도움이 없다면 사실상 중국 공군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상황을 단숨에 해결해줄 해결사가 있습니다. 바로 KF-21 보라매입니다. 4.5세대 전투기이지만 블록3를 통해 5세대기로 업그레이드하고 나아가 MUMT가 가능한 5.5세대기로 개량할 계획까지 염두에 두고 시험비행이 한창 진행 중인 KF-21 보라매가 계획대로 120대가 양산된다면 암울하던 공우리 군의 상황을 단숨에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 군의 허리를 맡을 미들급 전투기가 132대에서 252대로 늘어나면서 중국 공군의 수적 주력인 4.5세대 이하의 전투기들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스텔스기 500대에도 맞설 수 있습니다. KF-21은 고성능 에이사 레이더와 IRST가 있어 근거리에서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게 가능할 뿐 아니라 스텔스기의 유일한 약점인 적외선을 노릴 수 있는 5세대 IR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즉 한국은 4.5세대 전투기라 하더라도 중국제 스텔스기를 격추할 능력까지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더해 블록3로 개량해 5세대 스텔스기로 업그레이드 될 경우 숫자만 많은 스텔스계의 경운기라 할 수 있는 중국제 스텔스기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F-21이 기존 계획대로 120대가 무사히 양산되는 것만으로도 우리 공군은 직면한 문제 중 대다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로우급 전투기의 부족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창 전투가 벌어지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대한민국은 로우급 전투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됐는데요. 11월 27일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전투기 손실은 무려 278대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중 대다수가 로우급 공격기 전력이 수호이 24와 수호이 25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 공군은 수백 대의 전폭기를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항공 지원을 요청하는 러시아 지상군을 위해 사거리가 100km 되는 정밀 유도 폭탄과 공대지 미사일, 그리고 이 정밀 유도 무기를 사용할 전폭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전력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투입해야 하는 곳에 투입하고, 비교적 중요도가 낮지만 항공 지원이 필요한 곳에 로우급 전력인 수호이 24와 수호이 25를 대거 투입했는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근접 지원을 위해 저공 비행하던 러시아의 공격기들은 서방의 지원으로 받은 레이더 연동 자주 대공포 게파드, 스팅어 같은 맨페지 등 첨단 단거리 방공 무기로 저층 방공망을 강화한 우크라이나 군에게 말 그대로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공격기 투입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그만큼 근접 항공 지원의 필요성과 중요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군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군에서 날다 못해 썩어가는 F-4E 팬텀2와 KF-5 제공호를 퇴역시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근접 항공 지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로우급 전투기임에도 막강한 성능을 자랑하는 FA-50을 개발하고 각종 유도폭탄을 대량 도입했습니다. 최대 사거리가 100km 넘는 국산 유도폭탄 KGGB와 J-DAM, LJ-DAM 등 사거리가 긴 대형 유도폭탄을 대량으로 확보하고, 이 폭탄들을 초음속 비행과 정밀 유도가 가능한 FA-50에 실어 먼 거리에서도 안전한 근접 항공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그 증거로 현재 한국은 무려 1만 발에 가까운 정밀 항공폭탄 재고를 확보했거나 확보 중입니다. 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량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작 폭탄을 투하할 FA-50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숫자가 많아야 할 로우급 전력이 불과 60대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는 1만 발의 유도폭탄이 있어봤자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항공기가 추락해도 지금이라도 당장 버리는 게 당연한 F4와 F5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이거라도 갖고 가야 로우급 전력을 150대 내외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익히 알려졌다시피 이것도 한계입니다. 두 전투기 모두 2030년이 되기 전에 공군에서 퇴역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FA-50을 서둘러 추가 양산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90대를 더 양산해서 로우급 전력 150대를 유지하자는 주장부터 140대를 추가 양산해 이참에 로우급 전력을 200대로 확대하자는 의견까지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KF-21 보라매의 단가를 촉해 봐줘도 800억 원 이상이라 보라매가 쓸 무장과 새 시설에 투입할 예산을 200억 원 정도로 낮게 잡아도 보라매 1대를 추가하는데 10억 원이 필요합니다. 달리 말해 보라매 180대를 추가하려면 18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여기에 FA-50 140대를 더한다면 인건비나 부대 창설 등 여러 변수를 빼더라도 25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모됩니다. 또 인력도 문제입니다. 최근 병역 자원이 급감하며 공군 역시 직업군인과 군무원의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술직군인 정비인력 역시 부족합니다. 아무리 우리 경제가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수백 대의 전술기를 추가 양산하면서 이와 함께 늘어날 만 명 단위의 공군 인력에게 지급할 예산과 또 이들이 사용할 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최근 한국 무기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새로운 해법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공동개발국을 늘린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좋은 사례가 미국의 F-35입니다. F-35는 우리 군에서도 최고급 기종으로 분류할 만큼 우수한 기종이지만 그만큼 어마무시한 개발비가 들었습니다. 2001년 미 국방부는 F-35의 개발과 양산에 쓸 총사업비를 272조 원이 사용되리라 예측했지만, 2022년 현재 F-35의 총사업비는 1조 7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2268조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심지어 아직도 사업비가 불어나고 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의 4년치 정부 예산에 달하는 금액으로 아무리 미국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만한 액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비 증가에도 F-35 개발은 결국 성공했고, 최근 들어서는 양산 단가가 크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1대당 가격이 1000억 원 밑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희망 섞인 전망도 있을 정도인데요. 이는 공동 개발을 통한 규모의 경제 덕분이었습니다. F-35 개발에는 미국의 최후 방국들이 여러 참여했습니다. 완성된 기체를 타국보다 빨리 구매하는 조건으로 개발비를 보탠 건데요. 이 덕에 미국은 수천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절감하면서 여러 동맹에게 수백 대의 F-35를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장사를 한 건데요. 그런데 이건 KF-21을 가진 대한민국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똑같냐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현재 지구상에서 KF-21을 대체할 4.5세대 전투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호주, 폴란드처럼 한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싶어하는 나라들과 KF-21의 공동생산을 통해 이후 6세대 전투기의 공동개발을 진행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백 대의 KF-21을 수출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관련 산업의 성장을 통해 막대한 항공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낮은 단가로 전투기를 양산하고 남는 예산으로 인력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국군의 전술기 전력도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방산 수출이 자주국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디 우리 정부와 군의 현명한 선택으로 혼란한 동북아 정세를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공군 전력을 기대하겠습니다.